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성리학의 입문서 근사로 사서 즉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그 사서의 디딤돌이 되는 근사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사록은 주의와 여대인이 무의정서에서 만나서 그 과학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만들 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사록의 제목은 논어에 나오는 젊은이 근사 인재 기준이라 완전히 묻고 똥 붙을 생각하면 이는 그 가운데 있다. 그 중에서 그 가까운 근자 근사를 따서 사용하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 그 근사록의 위학편 학문하는 공부하는 편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횡그선생이 문어명도 선생활 정성이 미능부등하야 율루업에 물하니 하여요. 명도 선생활 유작지 행장우이왈 선생은 문도심조라 연유가 내상자 후이사지르니 제선생지관의 이정성미는 부동으로 치문한데 선생이 위파기 의하야 사내외동정으로 도통위리라. 기후의 자후학성득존하니 식자위어맹자위하니라. 소이정자는 동역정하고 정역정하야 무장영하고 무내외하니라. 횡거 선생, 장횡거 선생이죠. 장횡거 선생이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명도 선생한테. 명도는 정명도죠. 정이천의 형, 정호입니다. 정명도 선생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정성이 성을 정하는 것, 그 본성을 정하는 것이 미능부동이라. 아직 그것이 동하지 않아. 미능은 아직 미가 아직 하지 않다 하는 뜻을 가지죠. 아직 그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음이 없어서, 다시 움직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미능 능하지도 않다 할 때, 움직이지 안음이 없을 때, 없어서 아직도 그것을 외물에 얽매이게 되니, 아직도 외물에 얽매이게 되었으니,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네요. 그 장행거 선생이 명도 선생, 정명도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명도 선생이 대답하기를 유작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유작이 정명도의 행장을 지었는 모양이죠. 행장을 지으면서 그 뒤에다가 행장 뒤에 말하기를 선생은 매우 일찍이 돌을 들었는데 그 돌을 들은 때가 해가 약간이 간 넘었습니다. 약간이면 스무 살을 간 넘자 장자후는 장행거가 장행거
장형거 선생이 이 자가자오죠. 그래서 장형거, 장자오가 버타여, 그래서 버타여 스승으로 생겼는데 유작을 선생이 배설을 하는 데에 미쳐서 배설을 하는 데에 미쳐서 그 정성, 성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으로 갖고 거기에 이르러서 질문을 하니 선생은 그 의심난 것, 의혹을 갖다가 탁 깨뜨려서 내외로 하여금 동정, 내외와 동정으로 하여금 도와 통하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하였다. 그 후에 좌우가, 그 장형거 선생이 좌우가 그 학문을 해서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졌는데 뭐가 덕을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덕을 이루어서 덕이 이루어지고 또 덕이 높아졌다 하니 이것을 갖다 식자 아는 자들은 그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좌후에 그 장형거의 학문이 이는 엔드죠. 맹자와 나란하다. 그런 비슷하다고 말하였느니라. 그 이른바 정이라는 것. 그 정한다는 것은 동하여도 움직이도 또 그것이 정해지고 또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도 고요해도 또는 그것은 정하여져서 무장령이라 장자는 장차 장자인데 얘는 보낸다는 뜻이 있고 영자는 맞이할 영자지요. 보내고 맞이함이 없고 또 내외가 없는 것이니라. 내외가 없는 것이니 차장은 지울루어 외물일구 하야 반복 변명하니 개만물부동이 무리외지물하고 말리부동이 무성해지리하니 범천하지 물리수작만다니 개오성지소구야라. 소위 정성자는 빌정이 불응야라. 바리중절은 동역정야요. 경이무실은 정역정야라. 장은 송야니 사지왕야에 무장하고 사지내야에 무영이라. 동정일정하니 하요장영일이요. 적연부동자는 존어내야요. 가미수통자는 응어외야라. 채용일관이니 하관하관호 내외리요. 차장은 이장은 어디서 이렇게 말했죠. 이른바 정이라는 것은 동하여도 정하고 정하여도 정하여 보내고 맞이함이 없고 내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장은 아직도 그것이 외물에 얽매여 있다. 외물에 연루된다. 얽매여 있다는 그 항구를 가지고 반복하여 분별한 것이다. 분별, 판명, 한 것이니, 이거는, 분별해서, 그것을 갖다가 밝혀 놓은 것이다. 분별해서 밝혀 놓은 것이다. 이거는, 대개 만물이 똑같지 않으나
만물부동이나 똑같지 않나 그 이치 밖의 물건이었고 그 이치를 벗어나는 물건이었고 또 만 가지 이치가 또 같지 않으나 부동이나 똑같지 않나 성을 벗어나는 이치는 없다. 성 밖의 이치는 없다. 성을 벗어나는 이치가 없다 하니 무릇 천하의 물리, 천하의 만물의 이치, 천하의 만물의 이치가 만 가지 단서, 만 가지로 서로 주고받는다. 수작함이 모두 나의 내 성에 갖추어진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정가성, 성을 정한다는 것은 일정해서 응하지 않음이 없어.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이 발하여서 발 중도에 절도에 딱 들어맞게 된다면 맞으면 그것이 동하여도 움직이도 또한 그것이 정한 것이요. 또 공경하여도 강경하여 그것이 잃는 것이 없어. 이름이 없다는 건 잃는 것이 없으면 정하여도 또한 고요해도 또한 정해진 것이다. 장은 주석이네요. 장은 보낸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 송년이 보낸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 일이 지나갈 적에 장이 보낸다는 뜻이죠. 보냄이 없고 일이 지나갔는데도 보내는 것이 없고 또 일이 올 적에도 무영 맞이할 영자 맞이함이 없는 것이니라. 그리고 동과 정이 그것이 일정하니 어찌 그것이 보내고 맞이하는 것이 있겠는가? 적염부동하고 가미수통 이것만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잘 새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요해서 적염은 고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 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안에서 마음속에서 그걸 보존하게 되고 보존하는 것이요. 가미수통 그것이 감동하여 느낌을 받아 감동하여 마침내 그것을 통한다는 것. 나 통한다는 것은 그 밖에서 외부에서 그것이 응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체와 용, 그 본 체와 쓰임, 용이 일관되니 하나로 깨뚫으니 어찌 그 내외에 내와 안과 밖에 간격이 있겠는가? 구이 외물 위에하야 경기 종지면 신은 이기성이유 내외하라 사이성이수 물어 외면 즉 당기제 외시에 하자 위제내요 시오여 절외유하야 이부지 성지무 내외하라 긴 내외 위본 서산진시완 이자 내출이 주사요사자외래이 이응이하니 즉 이즉 사요 사즉이하라. 만일에 그 외물을 갖다가 그 바깥에 있는 사물을 외물을 밖이라고 여겨서
2위는 여기다지요. 외모를 밖이라고 여겼어. 벗어났다고 여겼어. 자기를 갖다가 끌견자 끌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는 지는 자기의 성에 내 외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찾자지요. 또한 이 성을 가지고 밖에 있는 물을, 사물을 따른다면은, 마땅히 그것이 밖에 있을 때, 외부에 있을 때, 어느 것이 안에 있는 것이 되겠는가? 이는 외물의 유혹을 끊는 데에다가 마음을 두어서, 외물을 끊는 데에다가 뜻을 두어서, 성이 내외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내외를 두 가지 근본이라고 한다면, 서산진덕수지요. 서산진수가 말하는 그 이치는 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일에 두루 한다 이 말이죠. 일에 두루 하고 또 일은 그 사물은 이물은 바깥으로부터 와서 그 이치를 응하니 그 이치는 바로 일이고 일이 바로 이치인 것이다. 이치이다. 고알무내외라부능정능하고 유적유감이계심지묘야니 양이정여적위시하고 이응여감이비면 즉시성위우내외야라. 사물지레에 이응지는 유감현어차이 형불능수둔이라 두냐라. 감위상수물이조하니 성기가위수물이제외호와 고사물미접에여감지봉공자는 성야요 사물기접에여감지우형자도 역성야니 내외갈상유이본제아이면 즉우가 처정제리요. 그러므로 내외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위에 앞서 있는 이치는 안에서 나와가지고 이래 두루하고 이런 사물은 밖에서 와서 이치에 응하니 이치가 바로 일이고 일이 바로 이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외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능이 그것을 정할 수 있고 능이 정하고 능이 또 응하며 또 적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또 감동함이 있는 것이 이것이 모두 마음의 묘함, 신묘함이니라. 만약에 이 정해진 것과 고요한 것 이것이 적을 갖다가 그것을 옳다고 하고 또 응하는 것과
감동하는 것, 감응하는 것을 그러다고 나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다고 한다면 이는 이는 곧 성이 성의 내외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성의 내외가 있다. 본성이 안팎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 사물이 올 적에, 사물이 올 적에 그 이치로서 응하는 것은, 응하는 것은 거울이, 거울이 여기에, 여기에 매달려,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은, 안에 바로 앞에 매달리가 있다든가, 그 어떤 위치에 매달리게 있게 되지면은, 그 행체가 은둔하다, 도망갈 수 없는 것 같다. 은둔해서 달아날 수, 도망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거울이 일찍이 그 사물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비추지 않으니, 거울이 일찍이 물건에 따라서 비추어 주지는 않으니, 성이 그 물건을 따라가고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사물을 갖다가 아직 접하기 전에 마치 거울이 이 원래 그 본래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성이 되는 것이다. 성이고, 또 그 사물이 이미 접한 뒤에 거울 속에 행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은 것도 또한 성이니 내외가 어찌 일찍이 두 근본이 있겠는가? 그렇지? 두 근본이 있겠는가? 어찌 어짜죠? 대번에 갑자기 그 정함을 갖다가 말할 수 있겠는가? 승상문이언이라 구이외모위외하야 범응물자 필경기종지면신은 이성이유내외니 여시저광기충물제비지시예제네 이무차성이니 기가호와 개유여절외물지요하야 이부지성본무내외지본야라 기본내외위양단이면주 인제천지간에 불령불려물접이니 신은 무시능정야요 안면제왈량이심유내외라 면적부류미가어정이라 역사불식심이라 하니라 개기내외위본이면 즉시부지심지 무내외니 하가처정제야 섭시소인제천지간에 불러 무여물접자는 어본문 의에 불친이니라. 이 글에 이것은 상문에 받들어서 위 글을 이어서 말하였는데 말한 것이니 외물을 밖이라고 여겨서 무릇 사물에 응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가
그것을 끌고 와서 자기 몸을 끌고 따라서 그것을 간다면은 따라간다면 이는 성이 요 내외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이와 같다면 마음이 사물을 쫓아서 밖에 있을 때는 이미 이 성이 없는 것이 되겠는가? 이는 없는 것이니 이것이 그게 그렇게 되겠는가? 이는 어쩔 외물지 외물의 유혹을 갖다가 끊는 데에 그 마음 뜻을 두어서 성은 본래 내외의 구분이 없음을 갖다가 알지 못한 것이다. 이미 그 내외를 갖다가 안과 밖을 나누어서 그것을 갖다가 양단 두 가지라고 여긴다면은 사람이 그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을 때에 그것이 사물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는 무시로 때도 없이 이는 정할 수 있는 때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그 섭체가 살펴보건대 면제가 말한 일을 만약에 마음이 안과 밖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정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니라. 이미 내외를 두 근본이라고 여긴다면은 이는 마음이 내외가 없음을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내외가 이미 마음이 내외가 두 가지 근본이라고 한다면은 그 내외도 근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한다면은 마음이 내외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음은 내외가 없어 두 가지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과 밖에 없다. 이런 뜻은 알지 못한 것이니 어찌 대번에 그것을 갖다가 정함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섭체가 말하기를 이른바 사람이 천지 사이에 있음에 그 물건과 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않을 수가 없으니 이는 본문의 뜻에 적절하지가 않다. 만일에 그 섭체가 말한 것은 이른바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다면은 그 사물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없다고 한 것은 본문의 뜻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이니라. 장백행의 주의 고이기성여외물 교접시연지하면 부의 재외지물로 지속이
외의 응지자는 필경기성이 종호물이니 신은 이기성이 유내외하야 필제내라야 왕이지성이 오외차면 즉이성이니 이천하무시성야라 사이응물이성으로 즉장수물이지어외면 즉당기제외 응물시예성필부제내의리라 연하상무제내지성이면 여하상잉잉유계제내지성이리요 금필전전치내이구정이면 시우의여절외유지물하야 이부지정여물리통일무리하야 원무내외야라 금기내위성하고 외이물하야 불상관섭이면 시성제 내외일본이요 물제외일본이니 즉감응지제의 변유지파지차지분이니 우오가처위지정예야 약성적미상부정자야니라. 장백행의 주에 주가 되겠네요. 장백행 주는 다음 이후에 시험이 고자. 이 고자는 우선, 다만 우선 고자가 됐네요. 우선 자기 자신의 성이 외물과 서로 접했을 때, 교접을 했을 때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말한 것인데, 말한다면은 우선 자기의 성이 외물과 교접했을 때를 말한다고 하면은 만일에 그 밖에 있는 물건을 그 단지 밖에서 응하는 데에 소속시킨다. 밖에서 응하는 데 소속시키는 자는 반드시 그 자신의 성을 끌고 가서 자신의 자기의 그 성을 끌고 가서 그 외물에 따르는 것이니 가서 외물이 아니고 물건에 따를 것이니 이는 자기 자신이 성에 내 안과 밖이 있다고 여겨서 반드시 그것이 안에 있어야 바야흐로 비로소 그것을 성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비로소 이것을 성이라고 이르고 또 이것이 벗어난다. 바깥에 있다면 이것을 벗어나면 곧그 성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성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천하에 이러한 성은 없다. 이러한 성은 없다. 또 사물에 응하는 성을 가지고 사물에 응하는 성을 가지고서 물건에 따라서 장차 그것을 물건에 따라 그 밖에 간다고 하면 갈짓자는 간다는 뜻인데 간다고 하면은 밖에 마땅히 그 밖에 있어 사물에 그것을 갖다가 응할 때에는 성이 반드시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 그것을 일찍이 이 안에 있는 성이
있지 않으며, 성이 없으며, 또한 어찌, 또 찔치기 그것을 따로 링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발음으로 링와이 따로, 그 따로 그것을 안에 있는 성이, 안에 있는 성이 있겠는가. 이제 반드시 오로지 나아가네요. 오로지 이 내면에만 어디로 내면에 나아가서 그것을 갖다가 안정증을 구한다면은 이는 밖에서 외물의 바깥에 외물을 유혹하는 것, 유혹하는 외물을 갖다가 끊는 데에 뜻을 두어서 성과 사물, 성과 물의 이치가 하나를 통하여서 둘이 없어서 원래는 안과 밖이 내외의 구분이 없음을 갖다가 알지 못한 것이다. 이제 이미 그 내 안을 갖다가 이미 안을 갖다가 성이라 하고 안을 성이라 하고 밖을 사물이라고 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면은 이는 성 안에 성이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성이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그게 있는데 그 다시 이는 성이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그 성은 하나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근본이 되고 또 바깥에 있는 물건이 하나의 근본이 될 것이니 이것이 곧 가멍할 즈음에 바로 저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는 그 분분함이 있을 것이다. 또 어찌 갑자기 대번에 이것을 갖다가 일러서 정이라고 이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정이라고 안정됐다고 정해졌다고 이럴 수 있겠는가? 만일에 성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일찍이 그것을 정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네, 근사록 위학편 공부하는 편 조금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고 많은 시간을 하다 보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직역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